안녕하세요. 다스넷 소이어 더 그레이트 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타운하우스는 서리 길포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100번 에비뉴와 154번 스트리트와 156번 스트리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타운하우스 바로 뒤편에 윌리엄 F. 데이비슨 엘리멘터리 스쿨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해당 콘도 바로 뒤편에 야외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야구장 옆으로 존스톤 하이 세컨더리 스쿨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본 타운하우스는 초중고 아주 가까운 도보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로는 500m 지점에 TNT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로서리도 편하게 걸어서 가실 수 있는 거리입니다. 길포드 몰이 약 1km 지점에 떨어져 있습니다. 하이웨이 넘버원은 약 5분 안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2.4km 지점 떨어져 있습니다. 또 근처에 큰 타이햇 공원과 그린 팀버 얼번 포레스트가 인접해 있습니다. 세일즈 센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 센터는 사우스서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우스서리에 완공된 타운하우스의 모습입니다. 그레이트 원도 비슷한 외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외관 모습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지에 조경을 참잘 해놨습니다. 꽃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디플랜 보시겠습니다. 방 3개, 댄 하나, 욕실 2개, 화장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라지는 싱글 가라지입니다. 댄 보셨고요. 주차한 데 가능하고요. 차고 앞에 드라이브웨이에 추가 주차 가능합니다. 2층은 거실과 부엌 다이닝 공간, 화장실과 데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삼성 제품입니다. 식기세척기 보였고요. 싱크입니다. 마이크로웨이브에 후드가 달려 있습니다. 다이닝 공간이고요. 화장실입니다. 디플랜 3층은 준비가 안 됐고요. 다른 플랜으로 참고해 주세요. 보실 플랜은 C1 플랜입니다. 4베드룸이고요. 1576스퀘어핏입니다. 1층에 방 하나, 욕실 하나, 더블 사이드 바이 사이드 가라지 있습니다. 2층엔 거실, 다이닝 공간, 부엌과 화장실, 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층은 방 3개, 욕실 2개, 세탁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1 플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플렉스 룸과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은 찍지 못했습니다. 차고 문이 잠겨 있어서 찍지 못했는데요. 주차 두대 나란히 가능합니다. 2층으로 가겠습니다. 2층 바닥 레미네이트 플로어고요. 부엌과 거실, 다이닝 공간, 화장실, 데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크 넓습니다. 특이한 점은 거실과 부엌에 이두 개의 계단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청고가 더 높아 보였습니다. 삼성 가전제품이었고요. 냉장고는 하이센스 브랜드였습니다. 쿼츠 카운터탑 보입니다. 다이닝 공간이고요. 화장실입니다. 3층으로 가겠습니다. 3층은 방 3개, 욕실 2개, 세탁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방입니다.
바닥 카페트고요. 3층 전체 카페트로 되어 있습니다. 클로젯 지나면 욕실 나옵니다. 샤워 부스 설치되어 있습니다. 3층에 세탁 공간이 있습니다. 워셔 앤 드라이어입니다. 두 번째 욕실입니다. 바닥 타일이고요. 베스트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히팅 방식은 전기 일렉트릭 베이스보드입니다. 세 번째 방입니다. F1 플랜 보시겠습니다. 방 4개와 욕실 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고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 가라지입니다. 특이한 점은 2층에 보이는 데크가 마치 실내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변 환경, 잘 관리된 타운하우스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이한 점은 1층에 세탁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이고요. 방 안에 욕실이 보입니다. 베스트업으로 되어 있고요. LG 브랜드의 세탁기 드라이어입니다. 넓은 차고입니다. 바닥에 에폭시 플로링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2층은 키친과 거실, 데크와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레미네이트 플로어입니다. 이 부분이 데크 부분입니다. 많이 막혀 있어서 마치 실내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야외에 또 다른 거실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전제품은 삼성 브랜드입니다. 삼성 브랜드의 디시워셔입니다. 반대편에 넓은 데크 또 있습니다. 본 F1 플랜은 1762스퀘어핏입니다. 천장 부분도 디자인 요소가 있습니다. 3층 올라가기 전에 화장실 나옵니다. 3층 올라가겠습니다. 3층은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벽면에 있는 10랩 자재와 가구 모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타일 마무리 잘 되어 있습니다. 복도에 있는 수납장입니다. 안방의 모습입니다. 히팅은 전기 베이스보드입니다. 클로젯이고요.
안방 욕실입니다. 샤워 부스로 되어 있습니다. 욕실에 창이 있어서 채광도 좋고 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실 모습입니다. 분양 원하시는 분은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